자,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8개임단 김독 선수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독 돌개바람 하단 7시입니다. 신인왕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시 지난 시즌 신인왕이자 다승왕 조성호가 기다립니다. 신인왕이라는 타이틀을 사실 뭐 한 번밖에 노릴 수가 없는 그런 매력적인 상이기 때문에 많은 선수들이 뭐 구애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신인왕을 마치 뭐 여성으로 바라본다면 전남친과 현남친 후보의 뭐 매치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치고요. 일단은 그렇다고 해주십시오. 예, 그렇다고 알고 있겠습니다. 네, 네, 조성호 선수가 뭐 최근에는 어찌됐든 간에 2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김독 선수보다 좀 더 좋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김독 선수가 대프로 토스전을 이번 시즌에 7경기를 했는데 1승 6패 5연패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기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조성호 선수가 3연승을 노리기에는 괜찮은 상대다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네, 뭐 조성호 선수도 물론 그런 아픔은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베테랑 선수들은 지금 2승 6패거든요. 그러니까 상호 간에 뭔가 좀 꼬인 그런 종족전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이 저 데토스전에서 분위기가 안 좋은 김도욱 선수다 보니까 초반에 좀 전략적인 걸 준비를 해왔어요. 네. 예, 성가스를 하면서 이것은 초반에 좀 빠르게 드랍 플레이를 좀 하겠다라는 생각으로 좀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려선을 가지고 이제 뭐 지뢰 드랍을 하든 아니면 해병과 이제 지뢰가 함께 이제 바닥으로 걸어가면서 상대방의 정면을 압박하고 그 와중에 지뢰는 태워서 정면으로 해병 압박, 지뢰는 태워서 본진 안쪽에 이제 지뢰 드랍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로 이제 드랍 플레이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다. 김도욱 선수가요. 대부분 그렇죠. 돌개바람에서는 좀 그 빠른 확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를 해가면서 좀 부유하게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그런 어떤 패턴을 약간 벗어난 경기 운영을 준비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런 패턴에 이제 맞춰서 준비를 예, 한 것이죠. 아마당 지역을 빠르게 가져갔을 때 테크트리가 늦다 보니까 예, 그 늦은 테크트리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대로 빠르게 땅거미 지뢰 드랍을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상대적으로 테라니 프로토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테크를 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원래 계산상에 있는 일반적으로 드랍 플레이를 할 때는 가스 타이밍이 15 정도에 짓습니다. 그 타이밍에 지어서 오는 이 땅거미 지뢰 드랍 혹은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른 14 타이밍에 지어서 오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는 빌드를 타겠지만 그 전에 온다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죠. 빌드도 지금은 다 봤어요. 광전사도 지금 안 찍은 상태에서 모선 찍으면서 더블이거든요. 모선 더블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상대방의 지상군이 없는 틈을 좀 노리기에 쉽습니다. 예를 들어 뭐 화염차를 활용을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중에 하나가 되고요. 자, 확실하게 상대편의 빌드를 파악하는 데 성공한 김독 선수인데 네. 조성호 선수 우주공항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대편의 진영 아직까지 체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투가스를 안 찍기 때문에 뭐 은폐벤시나 이런 것들을 아닌 상태에서 일단 땅거미 지뢰를 찍었죠. 예, 해병으로 정면적으로 압박을 해주면서 해병을 압박을 해주게 되면 좋은 점은 상대 프로토스가 해병이 올 때 일반적으로 이제 병력을 많이 안 찍어놓기 때문에 그 해병을 막으려고 앞마당 지역에 광자가 충전을 쓰게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의료선에 태워서 본진 지역으로 떨구게 되면 그때 이제 피해를 좀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광자 과충전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지금 상황에서는 거의 뭐 한 번밖에 쓸 수 없는 뭐 수비적인 측면의 최고의 기술인데 예. 그것이 지금 다른 쪽에 쓰여지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그 한 바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모선 끊기면은 이후에 드랍이 더 세질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본진 안쪽까지 과감하게 들어가는 것은 좀 이 상황에서는 위험하죠. 예, 모선이 중심으로 된 더블 이런 체제인데요. 자, 화염차도 지금은 찍었습니다. 예, 땅거미 지뢰로 일단은 수비적으로 좀 사용을 한 뒤에 예, 화염차를 좀 주력으로 삼겠다라는 거예요. 화염차로 상대를 흔들어주면서 가스가 안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사령부 올려가면서 후반을 노리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 화염차에 이 조성호 선수가 피해를 많이 입으면 안 됩니다. 네. 네, 피해를 많이 입게 되면 어쨌든 간에 테란이 올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선 더블을 한 프로토스의 어떤 빈틈을 완벽하게 노리고자 지금 준비해 갖고 온 빌드이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첫 번째 광자가 충전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리고 이제 병력이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자, 양쪽 본진 안쪽에 준비되고 있습니다. 옆 바로 이 지역. 네. 자, 광자 충전 한번 쓰게 만들었고 그러면 네. 앞마당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앞마당 지역에 들어오는 것에 피해를 입게 되는데, 자, 이제 앞마당에 예, 탐사정. 자, 일단 추적자를 먼저 하나 제거하고 앞마당인데요. 몰살이에요. 네, 탐사정은 지금은 뭐 얼찌감치 도망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아, 그러면 저, 예, 어쨌든 간에 변수가 뭐냐면 조성우 선수가 여기서 이 병력을 막아내고 난 뒤에 네. 상단문에서 한번 찌르겠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런데 김도욱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사령부를 두 개를 동시에 돌려주면서 병력 생산을 잠시 차질이 생겼어요. 그 틈을 앞마당 이전에 지켜낼 수가 있고 그 빈틈을 노릴 수도 있습니다. 땅거미질 한 개 정도는 그렇게 화력이 크진 않아요. 자, 이렇게 돼서 일단 앞마당 정도를 좀 압박하고 있는 김도욱 선수. 조성봉의 이 수동탑도 상대편 지역에 찍혀 있습니다. 예, 현재까지만 봤을 때는 앞마당을 꽤 오랫동안 지금 마비를 시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의료선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어떤 드랍 현지에도 뭔가 위험성이 있는 상태거든요. 조성호 선수는 빨리 지금은 이거를 걷어내야 상대 인프라가 올라가기 전에 3사령부가 활성화되기 전에 뭔가 이제 그 공격으로 이득을 볼 수 있을 텐데 의료선 하나 때문에 지금 밖에 빨리 못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나갈 수 있겠네요. 자, 의료선에서는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이 해병과 이 명기 안 되는 병력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계속 묶여 있습니다. 네, 시간을 예, 너무 많이 줬습니다. 여기서 네. 불멸자를 찍고 온다라면 벙커가 많다고 하더라도 뚫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벙커가 많게 됐을 때 불멸자가 없는 상황에서 뚫기란 불가능하고 나가 있는데 또 저 의료선의 땅거미지뢰가 빈집을 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공격적인 플레이는 좋지 않거든요. 네. 자, 그래도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땅거미지뢰 나온 거 한번 확인을 했고 조성호 선수. 자, 뭐 불멸자가 전진 그 로봇공항 시설에서 불멸자가 바로 이제 근처에서 나오면서 정면에 벙커를 불멸자 두기 타이밍에 깨면서 올라오고 뭐 이런 그 상황이 아니라면은 관문 유닛으로 압박하는 거는 이미 상대가 테란이 테크를 탄 상태이기 때문에 의료선이 있거든요. 네. 의료선 두 개만 돼도 사실 벙커도 있고 이런 못 뚫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의료선 그 한 기 소중한 의료선을 고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거미 지휘대는 자신의 진영 네. 본진에다가 일단 매고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상대방의 몰래 우주관문에서 올 수 있는 혹은 본진에서 우주관문을 지어서 올 수 있는 예언자를 잡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이제 박아놨던 것이고 이제 저런 것을 군단이 심장하시다가 만약에 한번 이제 깜빡하게 되면 예언자가 진짜 실제로 오게 됐을 때 그냥 그거의 경기가 그냥 져 있는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저런 대비를 해놓은 겁니다. 네. 자, 올라간 다시 한번 김도욱 선수 정보를 얻어냈고요. 네, 더 무리하지 않고 바로 이제 삼관문 이후에 이재련소 올라가면서 로봇공항 지원석까지 네, 확보를 하는 이런 그 상황이 됐는데 예. 네, 이거는 뭐 통하면은 좋은 거고 아니면은 이제 그 자신은 인프라 시설 확보를 해가면서 두 번째 사령부를 내려앉힐 수 있는 이런 시간을 벌게 되면은 되겠죠.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저게 통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미 김태욱 선수가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뭐냐면 이 조성호 선수가 추적자 비율이 높아요. 추적자를 많이 찍어서 가스를 많이 소모했는데 앞마당에도 타격을 입다 보니까 4가스 타이밍이 늦었죠. 이런 점에서 이게 계속해서 가스의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시 한번 갑니다. 다시 한번 땅 거미 지렛대요. 땅 거미 지렛대요. 자, 아래 이거 아래 이거 지금 아래 이거 자, 옆에 태워서 가야죠. 다시 태워서 가야죠. 살려야죠. 예! 땅거미 지뢰 1병! 아니, 구할 마음이 없는데 머리 왔네요. 네. 구할 마음이 없고 그냥 의료선 이쪽으로 돌려서 병력 살린 다음에 정면으로 압박을 한번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만약에 말씀해 주신 거에서 조금 더 부연하자면은요 추적자를 많이 찍으면은 당연히 네. 가스를 많이 쓰니까 지금 급해요. 네. 자, 바로 위쪽으로 가는 김동 선수도 일단 의료선을 들고 뛰어. 이게 예전에는 광자마 충전을 되게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안 무서워요. 그냥 싸웁니다. 불곰이거든요. 예. 한번 불면 놓지 않습니다. 네. 자, 그거 뜯고 본진 위까지 이 두 기가 올라가 성공했습니다. 네, 둘 남았네요. 불곰 둘. 예. 그냥 뭐 아주 진짜 터프하게 밀고 들어가서 광자마 충전이 때리든 말든 그냥 올라가는 밀고 올라가서 병력을 소비시키는 이런 모습이네요. 예, 그러면서 이제 예, 엎친 데 덮친 겸으로 문제가 커졌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추적자의 비율이 높아서 가스를 일단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 재련소 두 개를 돌릴 수 있는 가스도 없고 추적자를 한번 다 잃었기 때문에 바이킹에서 거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추적자죠. 추적자를 또 찍어야 되는데 가스가 지금 너무 부족해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어떤 상황이 나오냐면은 이제 두 번째 사령부 쪽에다가 내려앉고 대충 이제 병력을 자원을 인프라 시설과 이제 병력을 생산할 만큼의 자원만 캐고 그냥 늦은 치지 있지 않습니까? 이 업 타이밍에 그때 아주 그 밀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많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기본적으로 추적자를 많이 잃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연히 거신 체제이기 때문에 한 번 더 그냥 거침없이 들어오네요. 야 진짜 저기 예 저기다 내려가지고 하나 보내서 슬쩍 보는 거죠. 아 병력 있나 없나? 없다? 그러면은 바로 들어가서 예 이거 올라가는데요.
하나 살짝 꺼트려놨고요. 네. 왼쪽 하나 꺼트립니다. 광저가 지금 그냥 뒤통수에 맞으면 더 막 싸워요. 그냥. 네. 예전에 맞아도 그냥 좋아합니다. 네, 짜릿하다며. 아, 그런가요? 네, 광자가 충전 때문에 뭔가 그 테란이 초반에 할 수 있는 게 프로토스에 비해서 많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뭐 광자가 충전을 무서워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면으로 막 들어오고 이런 그 모습들이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더 힘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김덕 선수. 네. 아, 조성모의 고민이 좀 더 깊어졌고요. 그렇죠. 예, 상대방의 삼사령부가 이미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바이킹도 이제 모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확장기지에 광전사로 피해를 주지 않는 이상 이대로 무난하게 흘러가면 말씀하신 대로 그냥 이업 타이밍에 건설부 끌고 가서 그냥 물량으로 그냥 때려잡아버릴 수가 있거든요. 네. 네. 자, 스캔까지 찍어보고 다시 한번 위쪽으로 한번 노려봅니다. 네. 김도욱. 아, 한 번에 한 군데밖에 지금 수비가 안 돼요. 이쪽 지역에 광자 과충전 맞아. 로봇공항시설까지 양쪽. 네, 이병정은 태워서 도망가면 되고 본진 안쪽은 로봇공항시설까지 위험합니다, 지금. 거실 나온다고요, 노우키요. 아, 로봇공항시설 네. 파괴. 네. 로봇가 처음부터 경기를 잘 풀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연결체. 연결체. 파괴. 아, 보통 그냥. 많은 포톤 깨는 게 그냥 광장포 깨듯이 네. 네, 그냥 깨버렸습니다. 광장포 날리는 느낌으로 네. 굉장히 여유 있게 제절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김도. 네, 고위기사가 지금은 뭐 내기의 집정관에 이런 병력 조합이 돼 있어야 되는데 가스가 없다 보니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병력 대 병력 싸웠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는데 네. 본진 연결체의 로봇공항 시설까지 파괴가 됐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예. 이건 진짜 뭐 이거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사실 없다고도 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6 바이킹의 보급품이 실질적으로 좀 두 배 이상 차이 났거든요. 네, 6 바이킹이 그냥 끝나겠네요 지금. 이 로봇공학 지원소 로봇공학 시설까지 파괴가 돼서 지금 저 거시까지 생산도 못하는 이런 상황인데다가 네. 지상군은 뭐 압도적으로 지금은 그 테란이 앞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스플래시 유닛이 거신 둘만 떨어지면은 더 이상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거신 예. 사냥을 위해서 이동합니다. 예, 빈집도 지금 안 털리고요. 6 바이킹이 그냥 끝나겠습니다. 지금 미리 세레모니 이로 지게로부터 떠여두고 들어가네요 지금. 자, 하나 준비합니다. 밑으로 김동 선수, 김동 연결 준비합니다. 지제 김동. 김동 선수 아주 터프한 플레이로 첫 번째 경기 이신영에게 압도적으로 당했었던 자신의 팀원 방태수의 복수를 두 번째 세트에서 바로 해주면서 세트 스코어 1-1 예, 맞을 주네요. 일단 서로간에 아픔을 주고 받네요. 그렇습니다. 재밌는 스코어죠. 그러다 김동 선수 1승간 스코어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시즌 신인왕을 낚아채면서 이번 시즌 신인왕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경기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예. 기본기만 좋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분단의 심장에 넘어와서는 전략적인 플레이, 시대의 흐름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